자, 여러분들 이제 배를 타고 또 30분 이상 와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이런 데는 또 들어야죠. 들어야 제맛이지. 와, 노래가 엄청 많다. 밀리패드 새끼들이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딜리셔스, 딜리셔스. 빵님만, 먹으래 이제 저거. 빵님만 보면 다 먹으래. 와. 오, 노래기, 노래기. Can you try? No. 라삭, 라삭. 자, 여러분들, 여기는 동물 약간 보호소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 구조된 아이들 데리고 있는 곳이라고 듣고 왔거든요. 영어로 안써 있어요, 다. 여기 보시면 대충 이제 파우나 아마존, 그리고 뭔가 이게 동물 보호하는 그런 마크인 것 같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오, 치킨? 치킨. 여기도 아마존의 한 일부분이어서 아마 야생동물을 또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좀 특이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가 이제 투어의 한 일종인 것 같습니다. 아, 망고. 와, 진짜 망고가 있네. 와, 망고다. 망고. 이게 진짜 망고예요? 오. 망고. 오, 열대과일. Israel, come here. The guy is coming. The local guy is coming for show the animals. The local guy put here for picture. The anacondas put in the neck. 아, 지금 이곳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말 그대로 구조해가지고 아나콘다랑 뭐 악어, 뭐 다양한 앵무새 아니면 독수리 또 등등 나무늘보 뭐 이런 것들을 직접 핸들링도 해보고. 다친 아이들을 한번 같이 보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되면 자연으로 다시 방생을 해준다고 합니다. 나는 꼬마아이들이 소리 낸줄 알았어. 이 친구가 안녕. 이 친구도 구조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안녕. 아, 이쪽에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 처음엔 앵무새를 봤고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거북이가 있네. 터를 무슨 거 볼까요? 오, 뭐야? 오, 체리헤드다. 옐로우풋, 옐로우풋. 와, 여러분들 세계 멸종위기 동물인 옐로우풋이 있습니다. 우와. 오, 여러분 저게 옐로우풋이라는 거북인데 얘네 무슨 거북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종류죠. 네, 근데 진짜 커요. 얘도 옐로우풋인가? 진짜 크다. 우와, 오! 뭐야 이거? 마타마타야? 아니, 아니요.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거북이지? 아, 마타마타 있나 보다. 이거 무슨 거북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늑대 거북이 아니잖아요. 너무 큰데, 늑대 거북이 쓰겠네? 아니야, 늑대 거북이가 아니야, 등갑이. 우와! 아니네. 와,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이게 우와. 뭐지, 여러분? 말도 안 돼. What is name? Turtle is the water turtle or charapa or taricaya. Is the name water turtle living in the water? What? What? Name? Como se chama? Se chama Karina. Se chama Karina. Mac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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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진짜 다리 이거 큽니다. 나가려고 돌리는 거 보세요. 이런 거북이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얼굴도 여러분 진짜 귀엽게 생겼어요, 이거. 야. 보이시죠? 아마존은 다르다. I want to see 마타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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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기 있나 봐. 제가 지금 꺼낸 거북이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특이해요. 와. 와. This is the prehistoric horse. 와, 진짜 남미에서는 이 마타마타 거북이가 진짜 있네. 와. 진짜 이게 낙엽이랑 굉장히 닮았다 그래가지고 마타마타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와. 제가 이거. 근데 얘네가, 여러분들 지금은 이 사이즈인데 얘네가 등갑이 여기에서 여기 정도까지 엄청 커집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아, 우린 들어본대요. 우와. 오, 멋있다, 멋있다. 나도 들어보고 싶어요. 멋있죠? 네, 멋있어요. 야, 이게 아마존에서는 바로 마타마타 거북이입니다. Give him a kiss. Kiss? Kiss. 트롯트롯.
아. 아. 근데 여기서는 마게 마가리타? 마가리타? 와, 진짜 크네. 와, 근데 진짜 야생에서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긴 하다. 진짜 신기하게 생겼죠? 자, 이게 바로 마타마타 거북이입니다. 마타마타 거북이를 많이 사육은 해봤지만 이렇게 자연에 있는 애들은 색깔이 굉장히 다 굉장히 어둡고 보면 굉장히 거친 상태인데 좀 피부병이 있는 것 같아요. 무튼 자연 속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친구입니다. 오, 악어가 있다고 여기? 오, 악어 베이비. 엘리게이터. 와, 저 미국에서 잡은 악어랑 똑같네요. 오, 파이팅! 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아마존에서도 사는 엘리게이터 베이비입니다. 아, 아마존에 사는 거요? 아, 원래 움직이지. 그냥 사라졌네. 와, 진짜 아나콘다다. 저기 아나콘다 큰 게 있어요. 와, 이것도 크다. 옛날에 성게천에서 그린 아나콘다라고 수입이 돼서 많이 분양을 했었는데 이게 사이즈 한 지금 오, 얘 쳐다본다. 배고픈가 봐요. 얘 이렇게 하니까 쳐다봐요. 어? 피싱하지 않아요 방금? 와, 진짜 쳐다보네. 오, 네, 아, 저기 안에 아나콘다 큰데. 와,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힘이 세가지고. 와, 와, 물면 어떡해 이거? 어, 와, 진짜 크다. 보이시나요? 아나콘다입니다. 이게 진짜. 와, 무게 엄청나. 미쳤는데 이거? 와, 우와, 이거 미쳤어. 잠깐만. 놀래, 너, 어, 놀래, 이거 놀래. 너,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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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와, 이게 아마존의 아나콘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큰 게 아니잖아요. 더 큰다고 하는데 힘이 너무 세가지고. 어, 힘이 너무 세. 야키스 세. 지금 여기 보시면 아나콘다의 굵기가 엄청난데 이게 58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거의 한 3.5에서 4m까지 되는 크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열심히 찍어주고 있는데. 와, 진짜 크죠 여러분들. 한 보고 싶었는데 구조된 아나콘다를 이렇게 그래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합니다. 키스. 와, 와, 저기 아저씨는 저만한 아나콘다를 그냥 혼자 계속 관리하시고 옮기시고 하시는데, 아, 오늘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평생 경험하지 못할 것을 지금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꺼낸 아나콘다는 상당히 크지만 굉장히 많이 늙었고 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먹이도 충분히 먹이고 나서 이제 배부른 상태에서 아나콘다는 사람을 물 확률이 거의 1년에 한 번도 있을 거의 없는 날도 있고 사람을 거의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셀카로 할게요. 와, 이게 토코투칸? 두칸. 투칸. 아, 토코투칸은 여러분들 약간 노란 계열이고 얘는 톡톡투칸이라고 합니다. 얘네 부리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이렇게 부리가 큰 게 부리 안에 이제 모세혈관이 있어서 피가 부리에도 많이 흐르고 있대요. 그래서 손톱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리가 부러지면 고통도 느끼고 피도 난다고 합니다. 오, 이 스마트. 오케이. 와, 귀여워. 너무 이쁘죠 여러분. 자, 친구도 여기서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아나콘다부터 좀 다양한 거를 보는데 너무 신기하죠?
여기 또 뭐가 있네. 여기 동물원 같긴 한데 아마 이게 아마존. 와, 나무늘보다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 나무늘보가 구조가 여기도 굉장히 좀 많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나무늘보를 꺼내다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와, 진짜 귓. 어, 진짜 이쁘다. 지금 나무늘보 한 마리를 이제 꺼내고 계십니다. 와. 와. 어. 팔 드는 거 봐. 오. Your baby. Bye. Your baby. 어. 아, 왔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친구랑 yes. 이렇게 나무늘보를 들고 있는데 어, feeling so good. Yes, yes. 아, Are you okay? 어. 아, 아, 네. 아, 감동입니다. 얼굴이 너무 귀엽죠? 지금 보시면은 나무늘보가 수명이 길고 잠을 많이 자고 이제 채식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보통 뭐 열매나 과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워 먹는데요. 팔이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있고 엉덩이도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때요? 너무 좋아요. 쌍둥이 육아하면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옳지, 옳지. 옳지.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여기가 구조센터라서 생각으로 야생동물들이 사람의 속기를 다하면서 어느 정도 사람과 친숙해져서 이런 정도가 되는 건데 원래 야생동물들은 원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너무 신나고 흥분해서 좀 다소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와, 정말 꿈에도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느껴지실 거라 생각하네요. 이걸 하니까 땀이 많이 나네요. 와, 여기에 그게 있네요. 홍금감, 홍금감. Korean name 홍금강. 홍금강. 굿, 굿, 굿. 그리고 여기에 청금강도 많은데 처음 보는 닭같이 생긴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마존에 굉장히 많대요. 많은데 날개가 부러지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그런 친구들이 온다고 합니다. 고민해 보실래요? 진짜 아름답죠? 이게 자연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색이 나오는 건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와우. 네, 그리고 청금강, 홍금강 겹치는 부분에서 합쳐지는 부분에서는 이제 교잡종인데 할리퀸 세 가지 있어요. 약간 캡틴 아메리카 닮았어요, 옆모습. 와, 근데 진짜 비 온다 갑자기. 와, 근데 이 나무 뿌시면은 하늘수 많이 나올 것 같다. 진짜 크다. 이런데 하늘수 유충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비가 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서 샤워를 깨끗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풍경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는 이제 체험을 하고 나서 낚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편 낚시로 찾아뵙겠습니다.